안녕하세요. 다같이 미술원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다관왕들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간단하게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국민대 영상디자인학과랑 건국대 산업디자인학과에 합격한 양세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이화여대 디자인학과와 건국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에 합격한 정혜주라고 합니다. 오, 멋져요. 자, 궁금한 점이 되게 많은데요. 정말 추리고 추려서 정말 간단하게 질문 몇 가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학년도 국민대학교 영상디자인과 합격한 영상학생. 국민대학교 영상디자인과 문제가 뭐가 출제되었었죠? 소재로 생수병이랑 크레올라랑 집게랑 연필깎이랑 투명 랩이 나왔는데요. 그 중에서 물병 포함해서 두 가지를 랩 안에 넣어야 됐고 한 가지만 랩 밖에 배치해서 그리라는 그런 조건이 있었습니다. 아, 소재가 되게 많았는데 문제 처음 받고 혹시 무슨 생각이 들었었나요? 아, 소재가 되게 많았는데 그게 몇 개만 그리라고 제한이 있었어요, 조건에. 너무 산만하게 많이 그리는 것보다 간결하게 필요한 만큼만 써가지고 효과적으로 그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개수에 제한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훈련 같은 거를 학원에서 했던 적이 있었나요? 제한이 없더라도 항상 핵심만 담아가지고 임팩트 있게 그리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런 거를 훈련하다 보니까 건이 나왔을 때도 당황하지 않고 풀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굿. 그날 당시 실기장 분위기나 주변 학생들의 그림 실력 기억에 남나요? 그때 제가 맨 앞자리라서 학생들 그림을 많이 보진 못했는데 그 마지막에 거의 끝나기 몇 분 전에 일어나서 애들 그림을 조금 봤는데 생각보다 완성도 잘 하고 다 되게 다양한 스타일로 열심히 그리고 있길래 마지막에 오히려 더 불안하고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렇게 걱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실기시험 보러 갈 때 몇 가지 불안했던 요소, 실수했을 뻔한 적? 이런 에피소드들이 조금씩 있는데 세연 학생은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나요? 네, 저는 워낙 시험 전날에 긴장을 너무 많이 했어가지고 전날까지 자기 전에도 되게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많이 돌려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시험 당일에는 긴장을 별로 안 했던 것 같고 어떤 상황이 닥칠지 시뮬레이션 돌려보는 것도 약간 긴장감이 많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겠네요. 공부를 되게 잘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보통 미대 입시 준비하는 학생들 보면 실기랑 공부랑 병행하는 게 진짜 힘들잖아요. 세연 학생은 어떻게 이렇게 실기와 공부를 병행하면서도 성적을 유지할 수 있었는지 혹시 꿀팁이 있었나요? 평일에는 공부만 하고 주말에는 실기만 했었는데 둘 다 이렇게 동시에 하는 게 쉽지 않지만 평일에는 공부에만 집중하고 주말에는 실기에만 집중하고 그런 식으로 눈앞에 있는 거에만 집중하다 보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것 같고요. 맞죠, 맞죠. 네, 그리고 그게 둘 다 하는 게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지만 쉴 때 쉬면서 하면 좋은 것 같습니다. 굿! 혜수 학생은 이제 이화여대 2022학년도 디자인학부에 합격했었는데요. 네. 이화여대는 무슨 문제가 출제되었었죠? 주전자 사진 하나랑 그 주전자의 빠른 부분에 달려있는 새 모양 같은 거를 확대해준 사진 하나를 주었고요. 그리고 문제는 1번은 그 주전자를 홍보하는 포스터를 디자인하라고 나왔고 2번은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는 1인용 가구를 디자인한 다음에 그걸 사용하고 있는 상황을 그리는 거였어요. 인체가 들어가야 했던 문제예요. 아. 새 모양, 아 약간 닭 같은 모양이었던 것 같은데 약간 비둘기 약간 아 맞죠? 아, 네. 문제집 보고 처음 든 생각이 뭐였나요? 이 프라이버시를 어떻게 해야 너무 뻔하지 않게 표현할 수 있을까? 홍보하는 포스터에서는 그 주전자의 가장 특징인 부분이 아무래도 새가 보이는 쪽이다 보니까 그 새를 강조하기 위해서 조금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가구 디자인에서는 네네. 약간 프라이버시를 남들이 내 눈에 별로 보이지 않게 약간 아이들이 자기 눈에 안 보이면 아 다들 안 보이는구나 라고 착각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그렸던 것 같아요.
귀여워요. 감사합니다. 이화여도 때는 저희가 가본 적이 없어서 실기장 분위기가 잘 상상이 안 되는데 실기장 그날 분위기나 주변 학생들 어땠나요? 디자인 학부는 이대 보고에 가서 시험을 따로 치렀는데 네. 일단 학교가 너무 추웠고 시험을 보는 내내 너무 추워서 이런 핫팩이 없었으면 큰일 났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패딩도 들어갈 때 벗고 들어가야 했었기 때문에 아니 패딩은 왜 벗고 들어가야 됐죠? 검사를 그날 너무 빡세게 해서 그 준비물에 적혀있던 것들 빼고는 다 두고 들어가라면서 비닐을 하나씩 나눠줬어요. 구독관 분들이 필통 검사를 한 번씩 하셨고 그래서 금속 탐지기로도 검사를 했어요. 금속 탐지기로 검사하는 학교는 처음 봤어요. 반대로 세연 학생 국민대에서는 히터가 되게 뜨거웠다는 그리고 히터가 엄청 시끄러워서 아 정말 네. 시끄러운 공간에서 그렸습니다. 그러면 현수 학생은 평소에 학원에서 실기를 어떤 식으로 준비하셨나요? 시간을 정해두고 이 안에 이걸 끝내야 된다? 라는 생각으로 빨리 그리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 맞죠. 아무리 잘 그리더라도 결국 입시는 너무 슬프게도 시간 싸움이어서 이런 자신만의 가이드라인을 잡아두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현수 학생이 고3 무려 현역으로 다관왕을 했다고 합니다. 너무 부럽고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렇죠. 실기 경력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고2 때부터 미술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다같이해서 미술을 처음 시작하셨나요? 그렇죠. 예비반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같이 입시반을 거쳐서 다관왕을 한 거죠. 역시 여러분도 현역으로 대학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재수생이나 이런 N수생 분들 그림 보면서 약간 비교를 하게 될 텐데 뭔가 준하게 들거나 이럴 땐 없었나요? 초반에는 딱한 만큼 그림이 그려지지 않아서 많이 힘들었는데 점점 그걸 보면서 비교를 하면서 주눅이 드는 게 아니라 다음에는 내가 이렇게 적용해봐야겠다 생각하는 걸 좀 바꾸면서 마음이 편해졌던 것 같아요. 마인드가 건강하지 않나요? 자 그리고 마지막 인터뷰인데요. 여기 있는 두 분이 둘 다 건국대 산업디자인과에도 합격을 하셨었어요. 일단 혜주 학생이 건국대 산업디자인과 2022학년도 문제는 어떻게 출제되었었는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각자 여러 개의 도형이 A, B, C, D, E 이런 식으로 나왔고 각자의 조건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문제는 처음에 평평한 탕 위에 그 물체들이 올라가 있다고 설명이 되어 있었고 그 시험장에서 한 자를 하나씩 나눠줬는데 20cm 가로 세로 20cm 크기의 사각형을 자신이 원하는 곳에 배치하고 그거를 네, 오로지 글만 써져 있었습니다. 약간 이 영웅에게 딱 문제지를 처음 받았을 때 든 생각? 아, 혜수 학생도 하나씩 부탁드릴게요. 저는 우선 읽을 게 너무 많아서 그냥 열심히 꼼꼼히 읽고 놓치지 말고 잘 그리기만 해도 괜찮겠다 그래서 문제를 엄청 여러 번 읽었던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네. 저는 조건이 너무 많으니까 중요한 숫자 같은 게 비율이 써져 있는 부분은 동그라미를 쳐가면서 한 조건에 한 두세 번씩 읽고 이걸 왜 냈을지에 대해서 숫자의 의도 네 그리고 문제 어떻게 풀려고 하셨나요? 각자? 그게 도형 크기가 다 비슷하게 나왔으니까 되게 대비감을 만들기 어렵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눈길을 끌 수 있게 그림을 그릴 수 있을지 고민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제 그림을 보시면 약간 유채색인 거를 좀 앞쪽에 배치하고 역광으로 빛을 설정해서 보여주려는 게 있게 그랬는데 맞아요. 네. 역광으로 처리하셔서 뭔가 시선이 딱 가는 게 있더라고요. 저는 비율이 나와 있으니까 잘 보여줘야겠다 생각을 하니까 큰 대비를 낸다거나 크게 투시를 넣는다거나 하면 그걸 보고 아리까리하게 생각이 들 수 있겠다 싶어서 투시를 크게 넣지 않고 또 이제 거울이 본면이 거울인 물체가 하나 있었는데 그걸로 이제 반사되는 거를 보여주고 싶어서 이제 거울을 두고 또 다른 옆에 거울을 둔 다음에 그 뒤에 다른 물체를 두고 이게 비춰서 또 비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런 식으로 또
풀었습니다. 와, 멋있습니다. 역시 굿!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자, 건대에서는 딱히 여러분 에피소드가 있었나요? 근데 저는 그게 국민대 발표가 나보고 나서 건대 시험을 보러 갔어가지고 굉장히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와. 정말 놀러 간다는 생각으로 갔더니 오히려 긴장도 안 하고 그래서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딱히 저는 입대 발표가 나지 않은 상태로 시험을 치러 갔었는데 원래 시험장에서 긴장을 하는 편이 아니어서 괜찮았고 그리고 이제 시험을 본 세 학교 중에서 건대가 가장 편안한 분위기의 시험장이었던 것 같아요. 나 시계도 걸어주고 따뜻하게 히터도 틀어주고 해서 되게 편하게 그렸어요. 근데 그리다가 이제 습관적으로 종이 뒤에 이렇게 해서 물감을 확인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어? 이거 그리면 실격인가? 그래서 중간에 잠깐 멘붕이 왔다가 막판에 이제 아, 화이트로 덮어서 안 되면 어쩔 수 없다 하는 생각으로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어찌라네요, 네. 여러분. 이제 새로 미대 입시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응원의 한마디? 뭐 작년에 편역 때 정시에서 3광탈을 했었는데요. 그렇게 실패의 경험이 있다 보니까 재수를 하는 내내 되게 걱정도 많이 되고 불안한 게 많았었는데 그렇게 그래도 꾸준히 노력하는 게 어디 가지 않으니까 끝까지 열심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진짜 현실적인 것 같아요.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웬만하면 시험 전날에도 끝까지 남아서 단점을 보완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 마지막에 그린 하나가 다음날 시험장에 나오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저도 마지막 날 가구를 스케치만 해보고 갔는데 다음날 마침 딱 가구가 나와서 운이 정말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여러분들 인터뷰 해주시면 너무 고생하셨어요. 아,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